네, 오늘장 간판 줍니다. 하나금융투자 클럽의 한민재 팀장 그리고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자, 먼저 한민재 팀장이 오늘 장 간판 주러 걸은 종목 좀 전략 좀 들어볼까요? 네, 저는 오늘 켄트로스를 가져왔는데 켄트로스 지금 21% 상승해 있는 13,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오늘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뭐 켄트로스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이다 보니까 또 강한 상승이 좀 나왔다고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요. 뭐 켄트로스 자체로도 지금 어쨌든 뭐 테마라든지 아니면 재료 이런 것들은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뭐 삼성 SDI에서 이제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독자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켄트로스가 포토레지스트 스트의 이제 핵심 소재인 광 개시제를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관련해서 또 테마나 뭐 이런 재료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. 켄트로스 제가 오늘 좀 집중해서 말씀드려볼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포집인데요. 탄소 포집은 그 말대로 이제 뭐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탄소 중립이 계속해서 좀 글로벌적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만큼 이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흐름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고요. 그 CCUS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이 탄소 포집을 하게 되면 이제 흡수제를 사용을 합니다. 흡수제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모아가지고 폐수 이제 액체로 만듭니다. 그래서 지하에다가 이 액체를 가두는데 이게 이제 사용할 수 없는 폐수입니다. 근데 이 켄트로스가 지금 어쨌든 개발하고 있는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폐수를 이제 화합물로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네.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화합물로 만들게 되면은 네. 뭐 저희가 이제 뭐 생산할 수 없는 뭐 이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들 뭐 네.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요? 뭐 전반적으로 네. 지금 이런 탄소 포집이라든지 뭐 이런 탄소 중립이라든지 네.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네. 뭐 켄트로스도 이제 계속 당분간 지켜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우리 이청원 차장께서 주목하시는 종목 우리 앞서 뭐 우리 함재 팀장도 PJ미터까지 오늘장 간판을 꼽아주셨는데 삼알미늄 얘기해 주셔야겠네요. 네. 네,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네. 같습니다. 지금 최근에 주가가 고작 1개월 만에 3배가 넘게 오른 종목입니다. 맞습니다. 실적이 크게 개선된 거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소재 그 모든 것이 좋다 하더라도 주가는 지금 고작 1개월 만에 3배가 올랐습니다.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.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라. 지금이 어느 정도 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조정이 나오면 상당 부분 길게 나올 겁니다. 기니발 공급 측면에 따른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모멘텀이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주가가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가급적 매도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정말 짧고 굵게 말씀해 주셨네요. 켄트로스 뭐 20% 넘게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 알루미늄 지금 상장사들 중에는 삼알루미늄이 확실히 가장 큰 급등으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.